지금 핸들 돌리는 거 보이죠? 아, 네네. 예. 본인이 이렇게 핸들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요 지금? 크로스폼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핸들 좀 배워갑시다. 네. 한 번에 포터에 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네. 자, 핸들은 왼쪽에 9시, 오른쪽 3시 잡는 건 알죠, 그죠?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핸들링을 좀 잘해야 돼. 이제 도로 나갈 거니까. 예, 자, 핸들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돌아가죠? 네. 자, 여기는 12시 가죠? 또 밑에서는 부딪히죠? 네. 그죠?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이 한 손으로 밀어주면서, 얘는 밀어주면서, 얘는 받아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받아주고. 이거 우리 수영할 줄 알죠? 네. 자유형할 줄 알죠?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돼, 그냥. 보세요. 돌리면서 뻗으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또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못 돌리죠, 팔이. 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얘는 다시 당겨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점 먹어요. 이걸 교차파지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돌렸는데 딱 잡았는데 더 이상 안 돌아가. 좌회전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얘는 3시. 얘 집은 3시 항상. 네. 그리고 다시 핸들을 풉니다. 그죠? 풀죠? 네. 그대로 가면 되죠? 네. 밀어서 놓고, 그죠? 똑같아요. 당겨주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좌회전할 때는 한 20km로 좌회전하시면 돼요. 20km. 브레이크 발이 있죠,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좌회전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죠? 필요 없고, 자, 더 이상 안 돌려요, 그죠? 이렇게. 앞에 보시고, 풀고, 이렇게. 다시. 자, 좌회전할 때는 우선은 여기 좌회전 유도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도선이 없는 데도 있어요. 유도선이 없으면은 내가 여기 지금 선이 없다 칠게요. 선이 없다 치면 앞에 정지선이 있을 거예요. 좌회전 도로 나가면 정지선이 사라지면 왼쪽을 보시면 저쪽 중앙선이 보여요. 그죠? 이 사이로 중앙선이 보여요. 그죠? 중앙선이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보면서 이 중앙선이랑 사이드미러랑 이렇게 크로스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크로스 될 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차는 앞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기서 계속 가면 안 되겠죠. 우린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크로스 되는 타이밍에 왼쪽을 보면서 돌리시면 돼. 자, 보면서 크로스 타이밍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선이 걸치게끔 제가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앞에 보고 이제 풀 때는 앞에 중앙선을 보고 푸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몇 번 좌회전 한번 해보고 나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엑셀 밟다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죠?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그죠? 아, 20까지 줄이고 이 속도로. 자, 아직 안 저쪽을 보면서, 그죠? 요렇게.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자전거 타는 원리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들은 가볍게 잡으면 또 핸들은 저절로 돌아와요. 한번 봐봐요. 이게 복원력이. 이것도 놓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저기 선이 없죠? 그럼 저쪽 보고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넣으면 돌아와요. 그죠? 네. 꽉 잡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하고. 그죠? 그죠? 이렇게 핸들을 가볍게 잡으라는 거. 자, 이제 우회전 설명 좀 할게요. 우회전은, 자, 신호등이 상관없이 비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하면, 저쪽에서 차가 올 수도 있죠. 나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우회전은 비보호이긴 하지만, 직진차가 우선이에요. 직진차가. 자, 그러면 여기 오면 정지. 보내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정지했다가 이렇게 핸들을 반바퀴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정지. 보고 차가 안 오면 진행. 나눠서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언제 꺾느냐면 여기도 오른쪽 노란선이 보이죠? 자, 아까 좌회전은 왼쪽 중앙선을 봤잖아요. 이제 오른쪽 노란선을 보시고 노란선이 안 보이면 자, 여기 연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연석이.
어때? 반바퀴 돌리면서 왼쪽 보고 이렇게, 그죠? 어, 그죠? 차가 안 오면 진행. 이런 식으로. 자, 실제 교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신호등 빨간불이죠, 그죠? 빨간불이 한번 정지했다 가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한번 정지합니다. 스탑. 그죠? 그리고 반바퀴 돌리면서 왼쪽 차 하나 보고, 안 오면 오른쪽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도로주행은 장례 기능은 D놓고 이렇게 멈춰도 됐죠. 근데 도로주행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점 먹어요. 내가 10초 동안 못 가잖아요. 자, 이렇게 멈췄는데, 자, 몇 초기 차가 계속 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되면 감점 떨어지는 거예요. 중립 놓고 있고요.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는 까먹어 또. 또 이렇게 부, 이렇게 또 감점 먹어. 잡고 있다가, 안 오면 출발. 도로주행 어차피 달릴 때만 두 손이에요. 달리지 않을 때는 두 손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핸들을. 알겠죠? 멈출 때는 정지하고, 이렇게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5초밖에 안 걸릴 것 같아. 딱 보니까,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떼시면 돼요, 천천히. 그죠? 그러면 감점 안 먹어요. 아예 네 바퀴 완전히 정지해가지고 10초. 예, 10초 0km. 그러니까 뭐 1km를 살 가도 감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정지를 했는데, 자, 차가 많이 막혀. 많이 막혔는데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내가 N을 놓고 있어요. 자, 초록불이 들어왔어. 근데 앞차들이 바로 안 가죠, 막히면. 이때 또 D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감점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N에 놓고 브레이크를 떼고 있는 분들이 있어, 다리 아프니까. 그럼 또 감점 먹어요? 이건 3초야. 3초. 응, 이건 3초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래서 그건 좀 도로 주행 나가서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회전이 가장 어려운데, 우회전은, 자, 보세요. 우회전은, 자, 적신호면 한번 멈췄다 가라 그랬죠, 항상? 파란불이면 돌아주세요. 돌아야 되는데, 한 10km 이하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올 수도 있고, 횡단보도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좌우 살피고 이렇게 천천히 가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신호위반인데, 자, 신호위반. 자, 저기 초록불이 들어왔으면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붕 이제 50km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50km 이상인데, 자, 요 정도 앞에 정지선 보이죠? 이 정지선은 50km로 내가 달리고 있으면은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지나갈 때. 그러면 멈출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여기서 주황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50km로 가다가, 부근 가다가, 자, 이렇게 들어오죠? 네. 여기에 3초 들어오잖아. 네. 그죠? 이거 정도는 그냥 통과. 근데 지금은 느리죠? 느리는 거는 멈출 수 있죠? 멈출 수 있는 건 멈추고. 못 멈추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쌩 달려오다가. 네. 신호위반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자, 좀 이따 신호등 번호법도 알려줄 거예요. 도로 나가면. 여기서는 실제 신호등하고 틀리니까. 이렇게 푹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여기서 주황불이 딱 들어와서는 통과해, 그냥. 알겠죠? 네. 예, 멈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본인이 핸들 좀 연습할 거예요. 예. 자, 주차 브레이크부터 내리고 들면서 버튼. 그렇지. 그 다음에 예, 기어 놓고. 자, 브레이크 떼고. 자, 핸들 잠깐 정지. 지금 핸들이 안 되죠? 자, 잠깐만. 브레이크 떼세요. 예. 자, 핸들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자, 핸들 잡아보세요. 잡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아니, 기다려. 왼손 기다려. 내가 올라갈 때까지. 자, 왼손 놓고. 자, 놓고. 돌아가죠? 자, 아니, 이렇게. 네, 됐죠? 다시. 예, 네, 그렇죠. 팔을 좀 약간 구부려. 예, 네, 이렇게. 네, 자, 다시. 자, 밀어주고. 잡아주고. 자, 이건 빼주고. 자, 들어갑니다. 자, 잡아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잡아주고. 자, 편하게. 그러니까 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끊어버리면 돼요. 얘는 필요 없어요. 예. 한 손, 실제로 보면 한 손으로 핸들 운전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죠? 실제로 보면 한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서는 뺄 필요 없죠? 자, 다시 갑니다. 잡아주고, 그렇죠.
여기 팔이 여기 너무 이렇게 들리면 불편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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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자를 약간만 세워보세요. 이제 약간만 등받이를 살짝만 조금만 당겨보세요. 예. 너무 세웠다. 너무 세웠다. 살짝만, 오케이. 그 정도. 예. 좀 그게 편할 거예요. 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편하게. 자. 돌리고, 돌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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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으면, 아니, 그건 잡고 있고. 이 손에 빠져. 다음 동작 준비. 자, 들어가면서.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는 손은 필요 없어요. 예. 위에서 놀면 돼, 이렇게. 예. 계속 잡아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반복. 예. 계속. 손 너무. 자, 이 손을 그냥 수영하듯이 툭 얹으면 돼요, 그냥. 예, 툭. 자, 돌아가죠. 수영하듯이 그냥 툭. 밑으로도 꼬이지 말고 바로 그냥 놔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그렇게. 예, 좋아요. 그렇게 계속 돌려봐요. 계속 돌려봐. 예, 다시 반대로 돌리고. 예. 자, 반대로.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너무 밑으로 안 내려가게. 예. 그렇지. 예. 자, 좀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안 보고도 돌려야 돼. 가지고 놓으세요. 돌리세요. 계속. 예. 돌려봐요. 편안하게 가지고 놀아. 예. 핸들을 가지고 놀아야 돼. 예. 자신있어 안 보고 돌려요. 자, 돌리고. 계속 그대로 돌면 돼요. 그래. 한 손이에요. 그렇지. 예.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왜냐하면 이걸 많이 멀리 잡으면 핸들이 많이 돌아가요. 근데 아까 좌회전할 때 보시면 핸들 요거밖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확 들어, 오! 이래 다시 돌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짧게. 자, 돌려보세요. 예. 예, 그렇지.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실제로. 보통 많이 돌아가면 좌회전은 90도에서 180도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래 돌아서 확 돌아가면 360도 돌아가거든. 그럼 차가 넘어가 버린다. 유턴할 경우에는. 그렇지. 유턴은 멀리 잡아도 되죠. 예. 자, 돌려보세요. 그래서. 자, 이제는 안 보고도 한번 돌려보세요. 시선은 딴 데 가면서. 그렇죠. 더 짧게 잡아보세요. 예. 지금도 많이 멀리 잡아요. 자, 다시 왼쪽으로. 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빼서도 편안하게. 그렇죠. 항상 예집은 셋이. 얘는 꼬이면 여기, 예 손은 꼬이면 여기로 가면 되고, 얘는 꼬이면, 바깥으로. 꼬이면 얘는 여기로 가면 돼. 그냥 편하게 돌려보세요.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아보고, 좀 조금만 더 천천히 돌려봐요. 예. 그렇죠. 자, 반대로 돌려보시고. 네. 그렇죠. 다시 오른쪽. 됐습니다. 자, 이제 움직여 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뒤 놓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가볍게 잡고, 자, 왼쪽 돌리, 아, 당하지 말고 그냥, 브레이크 떼세요. 당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돌리면 돼. 핸들 가지고 논다 생각하고, 예, 왼쪽 거울 보고 한 번, 예. 자, 핸들 편하게 잡아요. 이렇게. 자, 좌회전부터 해볼게요. 힘 조금 더 빼봐요. 어깨 힘 빼고, 편안해, 가볍게. 약간 위에,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왼쪽에 하얀 선이 잠시 정지. 깜빡이 켜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 꺾이는 선이 안 보이죠? 네네. 근데 저쪽은 왼쪽 한번 봐봐요. 중앙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중앙선이 지금 약간 사이드 미러보다 약간 위에 있을 거예요. 아.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사이드미러하고 이 중앙선 터치할 거예요. 그죠? 터치하는 순간에 돌리시가 시작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자, 브레이크 떼시고, 엑셀 밟지 말고. 자, 여기서 이 정도에서 돌립니다. 그죠? 이렇게. 중앙선 잘 봐봐요. 어떻게 가는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예, 이제 앞에 보는 거예요. 앞에. 중앙선 들어오죠? 그리고 배운 대로 똑같이 푸는 것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내가 바로 브레이크 놔두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 튀는 급정지 해야 되니까. 자, 내가 이렇게 갔으면 다시 원위치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할 필요 없죠? 자, 브레이크 떼시고. 아니, 브레이크 뗄 때, 자, 브레이크 떼시고 하잖아요. 힘만 빼면 돼. 엑셀 밟고 떼고, 브레이크 밟고 떼고, 엑셀 밟고 떼고, 브레이크 밟고 떼고. 알겠죠? 네. 자, 기어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핸들 편하게 잡고. 자, 왼쪽 중앙선 보시고, 중앙선 보고 돌려야지. 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앞에 보고, 풀고, 천천히. 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이제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자, 정지 또. 자, 엑셀을 밟을 때. 자, 엑셀을 밟을 때. 여기서 뒤꿈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꿈치는 고정. 고정하고 앞꿈치만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밟고, 떼고, 그렇지? 밟고, 떼고. 이렇게 뒤꿈치 안 움직이죠? 네네. 뒤꿈치 움직일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뒤놓고 출발.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엑셀을 막 꽉 밟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깜빡이 저절로 꺼집니다. 자, 브레이크 살짝 더 눌러요. 자, 떼고. 자, 중앙선 보면서. 자, 배운 대로.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브레이크 힘 빼고. 천천히. 차가 느리면 핸들도 천천히 해요. 비례합니다. 자, 왼쪽 중앙선 보고. 자, 돌리고. 천천히. 그렇죠. 좀 더 돌리고. 예, 그렇지. 이제 앞에 보고, 앞에 더 돌릴 필요 없어요. 앞에 보고. 예, 풀고. 예. 다시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저쪽으로, 저쪽에 좌회전. 예. 자, 이제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고. 더 눌러봐요. 예, 더 눌러봐요. 예, 자, 이제 왼쪽 보고. 돌려요. 예, 그렇지. 앞에 보고, 풀고. 자, 다시 왼쪽 보고. 예, 돌리고. 좀 더 돌리고. 예, 풀고. 자, 이번엔 복원력 한번 써볼게요. 예. 힘 아까 뺀 거 봤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위험하면 제가 잡아줄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약간만 줄여요. 더. 20이하로. 빼고. 자, 왼쪽 보면서 돌리고. 차 보지 말고. 힘 빼고, 핸들. 힘 빼고, 힘 빼고. 예, 힘을 빼요. 다시. 다시 왼쪽 보고 돌리고. 자, 핸들을 거의 힘을 빼봐요. 자,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지. 들어오죠? 그렇지. 엑셀 밟고. 잘했어. 오케이? 예. 네. 이렇게 더 들어, 이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살짝 잡아주면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자, 다시 왼쪽 돌리고. 그렇죠. 좀 더. 그렇죠. 핸들 힘 빼고.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왼쪽 돌리고. 자, 그만 돌리고. 예. 힘 빼고. 그렇죠. 이제 엑셀 밟고. 핸들 풀리면 엑셀 밟으세요. 항상 이렇게 감겼을 때 밟으면 이쪽으로 튀어나가니까. 알았죠? 네. 꺾인 쪽으로 튀어나가니까.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더 줄이고. 자, 떼고. 자, 왼쪽 보면서 발을. 이때는 브레이크 있는 게 안전하겠죠. 아. 자, 힘 빼고. 그렇죠. 많이를 위해서. 그죠? 다시 왼쪽 보고 돌리고. 그렇죠. 예, 힘 빼고. 오케이. 이렇게 복원력이 잘 안 써, 잘 안 들어올 때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속도가 8km 이하로 떨어지면 복원력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엑셀 살짝만 눌러주면 핸들이 풀려요. 자, 저기서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한번 정지해 보세요. 정지선 앞에. 자, 이런 좌회전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정지.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정지선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왼쪽에 뭐 중앙선 보이죠? 똑같이. 예, 브레이크 떼시고. 여기서 신호기 다를 때 N. 그렇지, 내야지. 10초 걸리면. 자, 떼고. 자, 이제 엑셀 살짝 갖고. 자, 이제 크로스 되면 돌리고. 차 보지 말고. 더 돌리고. 앞에 보고. 풀어주고. 예, 그렇죠. 자, 여러분 돌려주면 돼요. 자, 정지. 자, 우회전 할 때는. 자, 오른쪽에 노란선 안 보이죠? 네네. 자,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핸들 반바퀴만 돌려보세요. 엑셀 밟지 말고. 반바퀴만.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빼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왼쪽을 차오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죠? 이제 앞을 보고 돌리는 거. 필요한 만큼 천천히 돌려. 차가 느리죠. 한번 멈췄다 하기 때문에 빨리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엑셀 밟고. 자,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교차로라 생각하세요. 이런 도로가 아니에요. 자, 한번 정지 한번 하고. 자, 이랬어. 일시 정지했죠? 정지했죠? 이렇게 정지하고 여기서 바로 반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잡아보세요. 천천히 가면서 반바퀴. 자, 브레이크 되면 천천히. 네, 반바퀴 돌려봐요. 천천히 가면서 반바퀴 스탑. 네, 왼쪽 차 온다 생각하고. 네, 알겠죠? 네. 차가 안 오면 이제 출발. 다시 돌려요. 엑셀 밟지 말고 또 돌려요. 우회전을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풀고. 네, 다시 오른쪽으로.
네, 그렇지. 그렇죠. 이제 가면서, 네. 무지개 멈출 필요는 없고, 이제 차가 올 때만, 네. 자, 우측 깜빡이 해보세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네.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자, 한번 빨간 브레이크 한번 정지 탁 하고, 전체 가면서 돌리면서 왼쪽 보고 스탑 한번 정지 이렇게 스탑 그죠? 이건 빼놓으면 되죠? 없죠? 이제 가 출발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걸 잘하면 돼요 알았죠? 네. 이제 정지 이게 언제 많이 하냐면 자 정지해 보세요 뛰어들기 네. 아니 뛰어들기 아니라 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초록불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오잖아 그죠? 아. 스탑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좌회전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죠? 네. 좌회전 들어오면 스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외선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출발.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오, 좋아요. 잘했어요. 네. 보는 거 잘했어요. 네.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이번에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볼게요. 파란불에 갈 때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파란불에 갈 때도 있어요. 그죠? 네. 자, 알겠습니다. 어 좋아요 잘하네 예. 자 이제 차로 변경 설명 좀 할 거예요 차로 변경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 깜빡이고 자 왼쪽 돌리고 배운 대로 어 좋아요 핸들 잘하고 있어요 더 돌려 예 그렇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돌려 예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차로 변경 설명합니다 편하게 잡아야 핸들 예. 밑에 잡아야 되고 자, 차로 변경 설명 좀 할게요. 자, 이 오른쪽 차를 잘 한번 볼게요. 자, 핸들 잡고 있어요, 편안하게 본인이.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에 차가 트럭이 보이죠? 네. 트럭이 내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시는데, 내 차가 5분의 1 보이고, 지평선이 절반보다 약간 위에 가게 그럼 오른쪽 트럭이 지금 사이드미러 절반보다 밑에 걸쳐 있죠 네. 그죠 이러면 차로 변경 불가능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절반 위에 있죠 네. 이러면 차로 변경 가능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50 속도 50km예요 쟤도 50km야 똑같죠?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네.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저 차가 아까 그렇게 커져 있는 상태 보셨죠? 저 차가 이제 달려면서 확 커져. 커지면 나보다 빠르다, 안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 이게 깜빡이를 키면서 브레이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50km인데 내가 깜빡이 차로 변경해야지 깜빡이 켰어. 브레이크로 싹 가요. 그럼 속도가 느려져요, 안 느려져요? 느려지죠. 그럼 쟤는 똑같이 50을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느려지니까 쟤는 갑자기 커지죠. 그럼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50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저 차가 속도가 빨리 오는 거예요. 확 커지면서. 근데 뒤에는 빈 거야. 예를 들면, 뒤에가 폈어요. 저 차 지금 트럭 뒤에 비었죠. 그래서 항상 차로 변경할 때 그 트럭의 뒤까지 보셔야 돼. 그러면 저 차가 빠르고 뒤에는 폈으면 내가 엑셀에 발을 떼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얘는 빨리 가겠죠. 그 뒤로 꽁무니 붙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 정도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게 가깝게 있거나 확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브레이크 떼고 한번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돌려보세요. 이제 차로 변경할 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핸들 너무 좋아요. 여기 2차로 가볼게요. 오른쪽. 네, 그리고 네. 그렇죠, 2차로. 네. 자 이제 차로 변경할 때는 자 3단계 첫 번째 예고가 뭐죠? 미리 알려 깜빡이 나 변경한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깜빡이를 키자마자 들어가면 감점이에요 이거 미리 볼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이 미리 보면 없네 하면 어떻게 사람 심리가 먼저. 키자마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럼 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예고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은 30m 후방 있죠? 네. 저기 경사로 올라가는 연석 보이죠? 버스 네. 네.
저 정도 거리를 띄우고 깜빡이를 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를 켜고 저 정도까지 진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고부터 해줍니다. 자 깜빡이 켜보세요. 자 이제 깜빡이 켰어요. 이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켜고 내가 이제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딱 봅니다. 딱 봤는데 버스가 지금 생각보다 가까워. 예를 들면 도로 사이드미러 밑에 있죠. 그럼 가깝죠. 그러면 이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 가까운 건 알아요. 그죠? 알면서 내가 요걸 보고 확인을 하자마자 앞을 보셔야 돼. 앞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 아 버스 가깝게 있었어. 그럼 내가 수시로 보는 거예요. 보고 앞에 보고 보고 앞에 보고 보고 보고. 그러면 판단을 하겠지. 내가 버스 뒤로 갈지 아니면 속도를 더 낼지. 근데 더 내는 건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70km가 되면 실격이에요. 속도 위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km인데 아, 여기서 속도를 더 올리려니까 부담스러워. 그럼 빨리 판단하는 거야. 어 버스 뒤가 변네? 그러면 엑셀에 힘을 빼면 버스는 가고 나는 속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어 없지? 이렇게 살짝 꺾으면 돼요. 그리고 자 브레이크 때 보세요. 차로 변경은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핸들을 확 꺾었다 하면 깜빡이가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이런 감점 되는 거야. 깜빡이 다시 켜보세요. 그냥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없죠?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앞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속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속도가 있으면 빨리 1초도 안 걸려요. 아. 알겠죠? 들어나가서 해볼 거예요. 자, 엑셀 밟고.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몇 번 내가 도와줄 거니까. 자, 속도 줄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오, 핸들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자 마지막 이제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도로 나갈 거예요. 네. 자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왼쪽으로. 이제 발은 브레이크에 항상 커브 틀 때는 네, 돌리고 네, 오른쪽 돌리고 다시 돌리고 오른쪽. 그렇지. 자 이제 차로 변경 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려줄게요. 네. 자, 바로 브레이크 놔두세요. 자, 정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면 이 트럭이 잘 안 보이죠? 네. 편하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보여요? 안 보여요? 트럭이? 밑에 사이드 미러 봤을 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고개를 돌리면 트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보이죠? 이게 숄더 체크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만 보고 없네 하고 꺾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10점 감점. 또는 차가 있어서 빵 하면 실격까지 돼요. 항상 고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사이드 이거 숄더 체크인데 숄더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이드 미러 먼저 한번 보고 자 없는 거 확인했어요. 없는 거 확인 다시 보고 없고 꺾기. 그러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러니까 한번 원위치 앞에도 봐야 되니까 앞에 놓치니까 순간적으로 놓치니까 보고 앞에 보고 꺾기. 앞에 보면서 이 방법이 있고 하나는 훑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이렇게 훑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감독관도 있고 강사도 있죠. 감독관도 있고 강사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면 브레이크 대신 눌러주거나 핸들 꺾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고 편안하게 보세요. 습관이 돼야 되니까. 이때 지금 강사랑 같이 배울 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사이드 미러 한번 보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이게 사이드 미러 먼저 보고 훑는 것보다는 먼저 보고 돌아오면서 보는 게 더 편해요. 무슨 알겠죠? 예.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브레이크 떼고 자 오른쪽으로